그런가 하면 남다른 촉으로 2018년 마지막 스타 커플을 예견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동엽 씨. 그럼 뭐 공로상을 그 아까 전소민 씨와 광수 씨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네. 둘은 예. 지금 사귀고 있어요. 오, 자 시청자님 2018 연예 대상 대상 직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의 신동엽 씨의 돌발 발언에 유난히 당황했던 광수 씨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밝혀진 그의 진짜 여자친구. 세련된 외모에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으로 예능에서 먼저 얼굴을 알리고 최근엔 장동건, 현빈 씨와 함께 영화 창궐에서 활약한 배우 이선빈 씨인데요. 기사가 보도되고 20분 만에 열애를 인정한 이 커플.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바로 김구라 씨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저기 본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서 이광수 선배님. 아, 광수 그런 스타일이야? 이선빈 씨의 당당한 고백이 화제를 모으면서 한 달 뒤 런닝맨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야구장인 거죠? 일단 방송인지 실제 상황인지 헷갈릴 정도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저 지금 진짜로 얼굴 빨개도 좀. 이상형이 어때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돌직구 고백만이 아니라 깜짝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습니다. 네. 사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결혼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내용 고맙습니다. 이날의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 자연스레 만남을 이어오다 작년 여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데요.